누구한테 가면 좋지? 헤매다 일단 또 헤매하지 뭐. 할짓이 없어 보이거든요? 방금 뭐한 거야? 뭐 추위에 떤 거야? 더위에 떤 거야? 할짓이 없어 보여서 나우토한테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나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아니고 할짓이 없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마스크 썼나? 일로 가. 돌아가. 막혔을 땐 돌아가는 게 최고지. 여기서 아웃도어의 집이 어디냐? 가보자. 여기 돌아갈 수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오는 거 맞나 봐. 게임이 뭐 불친절했다고 알려줬으면 좋겠어. 2층에 있대요. 또 힘밖에 또 알려줘 말고는. 위층에 있다. 가보면 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긴박네. 진작 알려줄 것이지. 몰라 나 너랑 쓰러뜨릴 때가 아니야. 여기 있니? 스낵년? 아니. 여기 지진난다 또. 와 여기 아닌가 봐. 맞나? 아 여기 가는 길 맞아서 지진난 거구나. 아닌 줄 생각. 집 안에 있는 남성. 아 근데 뭐 아가씨 목소리가 남성한테서 뭐야? 아 여자가 말한 거구나. 여기 사는 게 좋겠지 이런 소리나. 아니 아니 너 말고 아가씨한테 말 못 걸어? 여기 있다. 아버지 빨리 피신해요. 지진 때문에 집이 완전 언제 무너질지 모르지만 계속 살았던 집이니까 말이야. 이제 다른 곳 갈 수도 없고 이 집에서 마지막 순간 기다리는 거 좋겠지. 딸이 나오라는데 이런 씨 도망났나. 강 근처에 다가가지 마세요. 빨리도 알려주네. 다 죽었는데 이미 사람들. 강한 진동에 주의해주세요. 그건 나도 알아. 어떠사? 아. 누구 또 있어? 다쳐서 못 치료받아야 되는데 못 내려오고 있대. 살해해줘. 3천에 아싸. 1포인트 정도야? 뭐 아껴도 대충해. 저희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리 잡어. 거리 잡는 게 정답이었나? 몰라. 뭘 해도 솔직히 됐을 것 같긴 해. 이 게임의 특성상. 저 답정서랑. 헤이 내가 도와줬어. 정말 고마워 이러고 있네. 살해달라니까 3천엔 주는 착한 사람들. 얘나 나우토 찾으러 온 건데 너의 옷 보러 온 게 아니고 여기 서브 퀘스트 하러 온 게 아닌데. 근데 악행 포인트 왜 안 쌓여? 돈 달라 그랬는데 내가. 너니? 아니네. 너니? 아니네. 여기 어디? 어? 아이템인가? 어? 아이템이다. 됐다. 무슨 나침반? 이제 하시겠습니까도 안 물어본 거 막 지 맘대로 하는 거 봐. 어이없네. 내가 잘못 누른 건가? 아무튼 축제 망루 나침반. 망루라고 본 거 같긴 한데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여갖고 자세히 보니까 축제 망루라고 써있네. 어쩔 때는 망루 나침반 얻을 때 나온 거 같아. 근데 나 확인부터 안 누르는데 지 맘대로 막 가져가. 몰라서 내가 가져가려고 그랬어. 그래서 누른 거야. 상관없어. 근데 나우토 어디 갔냐? 나우콘지 나우톤지 어디 갔어? 여기로 넘어가야 되나? 없는데? 여기 아니고 미용실인가? 이발소 캐스캐야 쫑글쫑글게 연 여기 아니고 뭐라 써있는 거야? 여기 바닥에는 찾은 거 좀 신기하긴 하다. 대충 막 눌렀는데 여기 뭐 있나? 여기로 가면 못 가나? 귀중품? 사례는아 아싸 만엔 아킹 포인트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아저씨. 사례 아까 돈 받았잖아. 그래 만원 줘서 많이 준 거야 만엔. 나 혼자 힘내볼게 이러네. 거절해? 도와?
화내는 거는 어차피 안 통할 것 같고, 나한테 터질 게 이럴 것 같고, 벗어나든 도망가든 어차피 스토리 진행 안될것 같거든요. 금품을 몰래 훔치기에 좋냐고 근데 이거 해. 어차피 도와주는 거니까. 아케인 포인트 해. 몰라. 아무것도 못 찾았나? 도와줘서 고마워. 나 혼자 힘내볼게. 이러네. 뭘 해도 어차피 못 구하는구나. 그냥 도와. 오케이. 자녀를 파헤치고 있을 때 항상 사진이 나왔다. 이 남성과 그의 아내로운 여성이 찍혀 있었다. 흔쾌히도 와야 찾을 수 있어? 어이가 없네. 어쩔 수 없이 찾으면은 안 찾, 못 찾는 거 봐. 답정너 이런 씨. 정말 고마워. 아니, 도와줬는데 왜 나 혼자 힘내본데. 찾을 게더 있어요, 아저씨? 소중한 게 사진이었나 보다. 나 혼자 찾아볼게, 이러고. 강아지인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다행히 껴있는 거. 충격적인데, 그러면. 갑자기 공포 게임인데.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너뭐 도와줬는데? 아, 그, 꺼내준 거. 이제 돌아가야 되나? 딱히 이제 없네. 일로 갈까? 어떡했어. 여기 뭐 문이 있었는데. 꼬치구이 가게다. 영업이 어려워 보인다. 어쩌라고. 비켜. 뒤로 돌아가면 뭐 있지? 뒤로 돌아갈까? 못 돌아가네. 여긴 또 어디야. 아 미치겠다. 머리가 어지러워. 근데 돌아가지고 시점이 미치겠어. 막혀있는 거겠지 어차피? 아 맞자? 여기도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가네. 여기 못 올라가고. 가자 이제 그럼. 근데 나가서 지진 날 것 같은데. 비켜 이씨. 어깨빤. 자꾸 여기로 돌아오는데? 빛이라서 또. 소독이 소금독이 못 찾죠? 네, 있다. 나와. 드럼통 목욕탕 주인. 써봐. 사다리가 없으면 못 들어간다고 지적한다. 어차피 못 들어가네. 답정너 이씨. 따뜻해 보이면 하고 싶은데. 아저씨. 아저씨, 말 다시 걸어줘. 알몸이 됐었다면 거절한다. 뒤쪽에 설치할 걸 그랬군. 마음 안 갈 때 거절한다. 어차피 못 들어가잖아, 이미 씨. 하긴 캐릭터 알몸을 볼 수는 없지, 당연히. 당연히 안 되겠죠? 모기타에서 없었는데 앞에 생기네. 퀘스트 깨니까 나오는 거 봐. 만약에 쓰러진 거, 뭔가 공포인데? 무서운데, 갑자기. 말 달라지나? 그날에 있어서 시원해지지 않는데 좀 달라지긴 하네. 고기 맛있지? 이러고 먹었으니까 맛있고. 하나도 안 맛있던데요? 하나도 회복이 안 되던데. 가게로 돌아갔다고. 근데 뭐라고? 요즘 뭐라고 했는지 못 봤어. 다시 얘기해줘. 사실 요즘 시대 뒤떨어져 있는 아랫마을이 싫었는데 지금은 이곳 다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이런 말 가진 내 줄이야. 아랫마을 사람 녀석. 옛날엔 싫었는데 지금은 좋아졌다. 고향이다 이건가? 참 윗마을 녀석들 마음에 안 들어. 무너진 것도 못 도와줘. 응 아니야. 여기 쯤에 있나? 어디 있다고요 아저씨? 우리 가게 2층에 있다. 가게 안쪽에 계단이 있으니 들어와. 두부 가게? 두부 가게가 어딘데? 그래서 아구르마 상점가 환영해요. 왜 지금 봤네. 악마 야구르마구나. 악마 상점가에 뭐가 열렸는데. 두부 가게 여긴가? 제과점이 뭐야. 두부 가게 여쯤인가? 못 찾은 거 보니까 그런가 본데. 아니네. 어디 가지? 아 다리야. 내 허리 아파. 손가락 아파. 좀 달려라. 컨트롤러 왜 안 먹히니. 쭉 달려 그냥. 주인공 안 달리는 거 짜증나. 못 달리는. 두부 가게 어딘데. 그대 없는 나날들이
담배 가게만 보이는데. 두부 가게. 타코야끼. 우오히. 요히. 가게에 돌아갔다고 하던데 두부 여깄네. 여기 2층에 있나 보다. 아, 장인으로 보이는 데가 여기였어? 두부 가게였어? 몰랐네. 괜히 헤맸네. 젠장. 아니 주인공 달리기 못하는 거 짜증나요. 빨리 가. 아까 잘만 다니더니 컨트롤러 고장났나 왜 이래. 됐다. 저거 찾아왔네. 아 힘들었어. 대고생만 했네. 괜히 아까 올라왔는데 지금 발소리가 들리냐고. 아, 딴 사람이구나. 깜짝 놀랐네. 험상궂게 들어오는데 뭔가 너무 들켰어. 하이. 또 의심하는 거야? 못된 마을이네. 반대한다고 불실리 없잖아요 아저씨. 과대망상처럼. 이게 피해망상이지 이게. 혼날라고. 예? 갇히는 거야? 창고에 넣어버리시게. 나 또 갇혀? 안 돼. 오 제발. 나 또 탈출도 싫어. 쟤만 탈... 쟤만 창고 들리는 건가? 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달라고? 일단 파밍부터 해. 달리기도 못돼. 안 되는 거 이거 짜증나. 너무 해먹겠나 이거. 컨트롤러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달리기도 안 먹히고 이거 내려가. 근데 화장실 없어 여기? 올려봐야 되는데. 아 스태미너가 없어서 달리기를 못하는 거야 지금? 진짜 황당하네. 화장실부터 들려. 남의 집에 들어가서 화장실부터 가. 있어 근데? 여기 없으면 진짜 최악인데. 집에 뭐 화장실도 없냐. 아 진짜 황당하네. 그러면은 리에씨 집부터 가야 되는데 스틸러가 없거든요? 음식 먹으면 나아지나? 생각해봐 먹어. 매실 좀 먹어봐. 스태미너 참다 이제. 일어나. 달려 이제. 그래도 못 달려? 진짜 꽉 차야 되나? 그러면은 좆밥 또 먹어. 이거 무슨 맛인데? 매실? 먹어. 꽉 찼죠? 달려 이제. 아 뭔데 대체. 왜 못 달리는데? 컨트롤러 고장났니? 아 답답해. 현관에 누가 단판을 쳤자. 친구의 척 들어가라고. 답정놈. 니의 친구인 척하고 들어가리.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친구인데 두부 가게에서 방화봉으로 끌려가가지고 마음이 아픈가 봐. 두부 가게 아저씨랑 친하구나. 저 사람이 장인이고 나오토는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친구고 그다음에 저 아저씨가 가둔 사람이 아랫마을, 그다음에 아빠는 따로 계시고 아빠는 이제 반대하시고 그리고 쟤는 잡히고 지켜서 붙잡히고 이건가? 어차피 쟤놓고 얼굴 비추고 들어가자 이랬더니 친구 쳐보고 들어가자고 답장 뭐 언제 달린다. 그러니까 계속 안 달려지더니 그때로 들어가지 말으니. 아저씨 저 친구예요. 대화해요 아저씨. 아싸 들어가짐.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아이템 얻을 수 있다. 아싸 파밍해. 남의 집 털 생각이 신나는 우리의
나사리 씨. 이름 잘 지은 것 같아. 나만 살면 돼. 식기장? 쓰러져 있어. 일단 위에 올라가서 아이템 파밍 중. 문 열어. 잠겨 있어? 젠장. 위에 막 들어가. 방에 있을 것 같아. 파밍할 거. 왠지 느낌상. 이쁘게 생겼네. 남친이 쓸만하네. 부자하게 생겼구만. 가면서 저러고 있는 거 너무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고 뭔가 부조한데? 방화범 찾아달라고? 보수 내놔. 끝까지. 건방진. 싸가지. 다 도와줘 근데 주인공. 죽인 준해도 착하네. 아넨? 그래, 이 정도면 많이 준 거지. 현장 검증. 아, 스킵 안 돼. 조사 또 해? 마켓 볼때 1점 왔어. 고민이 형 쓰러져 있어. 예씨, 이거 좀 원래대로 해놓지. 불쌍한데 곰돌이가. 아까 아이템 있었는데. 아이템 파밍 내놔. 사람 열어. 뒤져. 오, 안 봤던 걸로 하자. 뭔데? 생리대? 남자친구랑 사진? 못본 걸로 하자는데 뭔지 모르겠네. 뭐 야한 사진이라도 있나? 왜 저러지? 근데 오 이런 거 보면 남캐면 이해가 안 돼. 여캐면은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지 뭐.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건가 싶어가지고. 또 레즈 이러려다가 발언을 너무 많이 하면 또 오해할까봐 괜히 논란 생길까봐. 아, 화장실이에요? 개꿀. 크게 기미가 보인대. 아니 이거 다 보여줘 이런 장면. 아왜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당황스럽네. 와우, 노래가 틀어져요. 너무 좋아요. 물 내리는 거 보여주지 마. 으시러 빨리 나가. 으시러. 다른 화장실보다 솔직히 깨끗해. 주인공은 팔을 안 쓰고 문 열어놔요? 그냥 막 여는데? 뒤져. 종이 상자가 널브러져 있다. 식기장 들어가. 가로막히고 있다. 부엌이 있는 모양이다. 여기 못 가고. 현관. 여기 있다. 아이템. 아싸. 아이템 내놔. 아싸. 초합장애인. 모자? 역시. 아싸. 모자. 초합장애인 모자. 남들이 없는 코스튬 막 입으니까 좋은데. 아까 이거 얻었는데 안 꼈거든요. 와, 무서운데? 탱고 가면 빼, 이거. 놀이사인데? 하트 안 쓴 거. 초밥사인이야, 개웃겨.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도와주는 거 너무 웃긴데? 이 게임 그래도 재밌는 게, 병맞은 게, 이런 호스트 이거 도와주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고생을 너무 시켜서 그렇지. 그래픽은 또 평범한 것 같은데 또 심즈 같기도 하고. 일단 나가서, 방화범 찾아. 아니 근데 왜딴 얘기가 안 되냐고. 제발 제발 됐다. 벌써 하늘 빨갛게 진거 봐. 심심해. 공원에 가면 안 돼? 아랫마사한테 욕하는 거 봐. 못된 놈들. 왜 사람 편견하고 막 욕하고 싸움 붙이고 그래. 나쁜 놈들. 근데 혹시 방화 주인공 내가 봤을 때 학과 현장에서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조사해보라 했으니까는 수사관 사람 얘기도 해보고.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단지 쪽에 거의 수상해. 이쪽에 있는 사람들.
하지마. 아니 이거 아이템 없나? 봐봐. 도시락 하나 남았네. 사? 사야겠다. 코스튬 얻느라고 왔는데. 사. 아까 그 고양이 때처럼 후회하지 말고 하나 사고. 얘도 하나 사. 재고가 또 다섯 개까지밖에 안 파네. 제 생각인데 갑자기 달리기 잘 되는 거거든. 이쪽 사람들 되게 수상해. 여기 말고 현장에 다시 가보는 게 좋다 그랬거든요. 이쪽 사람들 수상해. 수도꼭지 틀어. 너니? 너 방화범이니? 아랫마을에 싫어하는 남성. 이 창고에 방화범을 가둬뒀지. 그쪽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무명이잖아요. 누구 있나요? 있다고 해. 나사리 씨. 나라고 거짓말해. 없다 그래. 대답하지 마. 대답하고. 내가 방화범이면서 무슨 말이냐고 해봐. 알고 있는데 뭔 소리니? 당황하고 화내는데? 모르겠다고 해. 답정 놓아. 뭐 미리 아버지도 알아주실 거고 내가 방화범이 아닌 걸 누가 믿어줄 거고 그럴 거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내용인데 대충. 어가 됐다. 아싸 이거 환불됐다 이번에. 일단은 여기 나와서 내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100% 이쪽 사람이거든요. 그 현관에 막 쳐다보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범인인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앞만 봐도 앞으로 보고 옆구르기라고 봐도 어? 뭐 있다. 에? 화장실이야? 아니면 여기에 변기가 있어. 적당히 우거지 숲을 여기서 싸라고? 아, 아니야. 이제 사지마. 아 내가 빠다시게 이제 너무 많이 쌓여있으면 살 뻔. 너니? 넌 아닌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여기야 100%. 너 쫓아오네. 내가 봤을 때 너 어떻게 하고 쫓아오니 근데. 내가 봤을 때 얘거든요? 100%? 중화 요리장에 불타고 있대. 야 아니야? 얘인 줄 알았는데. 100% 얘인 것 같은데. 아니면 돌아다녀보면서 얘기해보자. 혹시 너세요? 몇시 혹시 너세요? 혹시 너세요? 혹시 너세요? 혹시 너세요? 어 지진난다. 이 근처 맞나보다. 지진나는 거면 이 근처란 얘긴데. 이쪽? 여기야? 어 여기 뭐 있다. 아 아니네. 리에인가 얘 그 밝은 거. 여기 지진 두루룩 하는 거 보면 이 근처야. 됐고 중화요리점인가? 여긴가? 아닌데. 아까 2층에 뭐 없었는데 생기지 않았을까? 올라가면? 어? 누구 있다. 아니네. 젠장. 괜히 왔어. 벽 보고 또 속을 뻔했어. 저거 말 거는 거였어. 쫓아다니면서. 아직도 너 이름 못 외웠다. 미안하다. 계속 같이 다녔는데. 카나이, 카나이. 아, 카나이였어. 벽 보고 뭐 있는 줄 알고 오늘에다가 말 거는 버튼인 것 같아서 카나이랑 말하는 거 그런 거였어. 당황. 당연히 안 낚였지롱. 어디 가야 되지? 또 헤매야 되는. 내가 봤을 때 그 불 지른 곳 근처 가면은 우르릉 하거든요. 그쪽 근처라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다시 돌아가. 달리기를 못해. 아니 달리기. 달리기 제발. 제발 달리기. 아 나발이야. 달리기 좀 해줘 제발. 됐다. 일단은 아이 진짜 달리기 써. 키 안 먹는 거 빡치네. 분명히 이쪽이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단서 현장을 살펴보자 그랬고
쫓아왔거든요. 카나이도 카나이 맞나? 드디어 이름을 외웠나? 쫓아온 거 보면은 여기 뭐가 있다는 얘긴데 도망간 곳에 안 뒤져봤거든요. 이건데 한번 보자. 근데 뭐 단서 있나? 어? 뭐 있다. 앞쪽 꼭지잖아. 여기 아니고 나 계속 삐하고 이명 물려. 너무 고생을 많이 했나봐. 뭐 있지? 어? 쓰레기 봉투 천조가 생겼다. 아싸. 리에씨한테 물어보라고? 들어가군. 방문 열어. 리에씽. 달기가 안 돼서 짜증나는 리에씽. 들어가. 이름 잘 못 외우는데 얘 이름은 리기가 맞는 것 같아. 편하고 이쁘게 생겨서 그런가? 이름이 편해서 그런가? 이쁘게 생긴 건 잘 모르겠고 도대체고. 솔직히 이쁘게 생기긴 했거든요. 근데 주인공도 이쁘게 생겼고. 근데 그거보다 제 이름을 이쁘게 생기든 못생기든 잘 못 외우는데 리에는 이름이 왜 편한 이름이라 그런가? 좀 뭔가 외우기 쉬운 이름 같아서 금방 외운 것 같아. 맞지 않나? 약간 그런 느낌? 리에 맞지? 아 그래도 자꾸 방 왔다 갔다 했고 좀 익숙해져 가지고 외웠나 봐. 어쨌든 외웠어. 리에 맞겠지? 맞지? 너. 아까도 뭐 리에 방이라고 한 거 같은데. 미친 우리 맞네. 물어봐 순서가. 아버지의 가게 안? 다시 가. 하, 진짜 왔다 갔다 엄청 시키네 진짜. 비애 근데 이일이래네. 이건 비애가 아니라 보통의 심부름꾼인데. 전문 심부름꾼. 초밥장인 옷 입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나가. 나가지. 나가는 길도 몰라도 헤매는. 어 여기다 여기다. 어 빨리 나갔어. 달리기 안 되더니 되는 거고. 나가. 잘 돌아가자 아랫마을로. 어 배고파. 헤이 클로버. 지금 몇 시야? 현재 시간은 오후 3시 49분입니다. 벌써 3시 때 4대만이. 밤 새겠다 나 이거 하면서. 깨느라. 게임 되게 오래가네. 생각보다. 잘 돌아가 아이 마을로. 마사카 썼나봐. 얘는 떠서 쪼고 있을까. 헤매는 게 빡치죠? 길 헤매는 거 힘들죠? 어딘지를 모르겠죠? 어지럽죠? 여기였던 것 같은데 아니죠? 아니죠? 의식의 흐름대로 떠들 하자. 아버지라고 어쩌고 있어. 자작극이야 설마? 에 그 뭐라고 하려고? 설마 아니겠지. 와 노을 지는 거 봐. 이쁘다. 현재 시간이랑 비슷하게 가는 건가?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 한번 들리고 안 들려서 들려보자. 너 뭐 아니? 어? 몰라? 나갈게. 미안하다. 다 물어봐. 아, 잘 물어봤어. 다 물어봐, 그럼. 혹시 손수건을 아세요? 혹시 손수건을 아세요? 혹시 손수건을 아세요? 손수건을 아세요? 손수건을 아세요? 아이씨. 손수건을 아세요? 모자를 들어드릴까요? 아, 뛰는 거 안 되는 거 짜증나. 네? 이상한 소리 내는데. 아세요? 아이, 비켜요, 아저씨. 협력한다고? 아니, 근데 뭐 알아낸 게 없는데. 여기 아닌가 봐. 다시 돌아가자, 그럼.
저쪽 마을부터 알아내야 되나 본데? 아랫마을, 아니 윗마을부터? 그러고 다시 아랫마을 와서 알아보고 막 이런 느낌인 거. 괜히 멀리까지 왔니 가까이 있는 데서 찾을까? 중화반전. 어, 아저씨, 뭐 아세요? 뭐야? 아니요? 야래, 야래, 숨쓰고 아가씨. 아저씨, 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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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뭐 아세요? 아저씨, 아가씨네, 아저씨가. 아, 어디로 가야 돼? 지진 소리 살벌하네. 이 근처만 가면. 아, 뛰기 안 되는 거 짜증나요, 진짜. 근데 아이템에 뭐 있나? 아, 여기다 손수건. 왜 대화가 안 되지? 손수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는데? 하, 배고파. 경찰도 모르고 신고 들어온 거 없다 그러고. 지진 소리 나는데 가도 없고. 아이 헬로. 다 둘러봐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왜 손수건에 대해서 뭐 물어보는 게 없지? 렉 걸렸나? 타이틀로 돌아가게 해서 다시 물어봐야 되나? 렉 걸렸어. 뛰는 것도 힘들어 지금. 잘 안 뛰어서. 물어볼까? 너도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는구나. 로봇 마냥. 어렸을 때가 딱 좋았는데. 아 정말. 아저씨 진짜 뭐 아는 거 없어요? 아이씨. 사장님이 누군데 아저씨. 헛소리만 칙칙해 그냥. 둘러보고 없으면 다시 아랫마을 가서 변호사 받게. 아 좀 달려봐 주인공아. 이거 터져가지고 좀 빙글빙글 도는 거 밖에 안 할 줄 아는 게 뭔데 지금. 일단 저장하고 타이틀 가자. 다시 해봐 그러고. 렉 걸린 거 같은데 스토리 진행도 안 되고. 그냥 잘못한 것 같아. 두 군데다 했어. 그러네. 떠나. 타이틀로 들어가서 다시 해봐. 아, 저장고에 들어간 적도 있네. 아 힘들어. 이 게임 너무 오래 걸려. 하루 쟁이래 진짜. 이거 맞지? 위에 한 거. 맞네. 범인 살 수밖에 없다 이러는 거 보니까. 아 졸려. 벌써 5시인가? 3시? 4시 다 돼가. 아 힘들어. 졸려. 그리고 렉 걸려 어째. 렉이 더 안 걸려야 되는데. 껐다. 아저씨 뭐 아는 거 없어요? 아니네. 여기서도 밟을 수 있네. 굳이 안 들어가도 좋은데. 뭐 아는 거 없어요? 뭐 아는 거 있어요? 못 올라가고.
다시 아파트 단지 가야 되나? 또 아는 거 있어요? 어, 여기 있다. 물어봐, 훈수고. 가게 직원에게 물어봐, 상관없다만. 중화요리? 아이, 뭐야. 이 사람한테 말 걸었어야 돼. 어쩐지 진행이 안 돼. 왠지 뭐 있을 것 같더라. 중화요리. 이거 가게를 굳이 이용시 만들지 않았을 거고, 이게 고퀄리티인데. 가게로 추리하는, 가게의 추림. 어, 됐다. 물어봐. 아이, 뭐야. 별로 알려주는 게 없잖아. 아, 딴 사람한테 가. 이 가게 아니라 저가 딴 가게인가 보다. 담배 가게인가? 거기 뭐, 리에 말고 누구 딴 사람 있는데. 아무튼 가게에 있는데 딴 데 가야 되나 보다. 두부 가게 근처에, 뭐, 그 여자 혼자 있는 게 있잖아요. 바 같은데. 거기 있나? 거기 여자한테 물어봐야 되나? 왠지 중요 인물인 것 같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다 물어봐야 일단 그냥. 다시 물어봐. 여기 이 근처 가게. 아, 여기 진행이야. 여기 올리고 이런 거 짜증나 진짜. 어차피 갈 건데 똑같이. 여기 아닐까? 여기 없으면 진짜 이거 괜히 판된 거야. 이거 쓸데가 없어. 여기 잠깐 퀘스트용이잖아. 재활용 여기 이 게임 많이 하던데. 너니 혹시? 아, 아니야. 나가. 나가. 여기 아니래. 나가 주인공아. 나와. 왠지 집착과 미련이 가는 장소야. 너 아니? 너 아니? 아니 필요 없어요. 렉 걸리면 풀렸나봐. 잘 된다 이제. 여기 사람들 별로 관심 없어 보이고. 가게? 혹시 너 아세요? 어, 여기 있다. 도쿄 호텔의 기념품. 아, 뭐야. 다 모른대. 이제 거기. 다시 가봐. 이제 집착하는. 왠지 거기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물어봐, 여기. 이 게임은 뭐 숨겨놓는 거 좋아한단 말이야. 잘 안 보이는 곳에 분명. 물어보면 있을 거란 말이지. 이 차례는 뭐 적응 안 돼. 복고풍이야? 뭐야? 선글라스 끼고 더 이상. 이쪽 분 나 아까 안 봤는데. 아니, 아닌가? 아, 여기 아니야? 아이씨, 아쉽네. 나가래. 여기 아니래. 그럼 가게 사람들한테 물어보랬으니까. 이런 사람 다 물어봐. 너 아니? 비켜, 아니면. 너 아니? 아이씨, 뭐야. 아는 게 없어. 너 아니? 너 아니? 너 아세요? 아니 아저씨. 너 아니? 너 아니? 아저씨한테 말 걸어야 되는지 뭐 이상한 거죠. 아저씨 너 아니? 아니 뭐 맥주 케이스 말고 너. 카나야한테 물어봐. 카나야 썰수도 알았어요. 사실 이름 못 외웠는데. 한정도 있을 거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건 나도 알아 그 정도는. 제발 어디 있는지 알려줘. 호텔의 기념품? 와, 어딘데 호텔이 그래도. 다시 아랫마을? 아, 윗마을? 갈 데가 없어. 여기 한번 봐봐. 호텔? 카페는 있는데. 호텔 말고. 물어봐. 물어봐. 다 물어봐 일단. 눈에 보이는 사람들 다 물어봐. 카페 저쪽인가? 호텔 말고?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제 아파트 단 다시 들어가? 너 아니 혹시? 너 아세요? 너니? 아니고 너니? 아 죽을 아니고 혹시 아저씨 아세요?
리에의 아버지 혹시 아세요? 그쪽도 손수건을 아세요? 웃어 웃어 웃어. 아 여기로 돌아가야 돼? 아 싫어. 저절로 돌아가는 게 너무 싫어. 이쪽으로 길이 없나 봐. 근데 반대로 가야 되나? 못 가고 저기 말고 가는 길이 없나? 젠장. 아닌데 이쪽 길을 가면 있던데. 일로 가서 물어보자. 일로 가는 길도 있잖아. 넘어갈 필요 없잖아. 그치? 아쩌고 저쩌고. 어 아저씨 물어봐. 손수건 아세요 아저씨? 아까 물어보긴 했는데 너무 가까이 붙었네. 징그러. 아이 뭐야 물어봤잖아 가게 점원한테. 아저씨 아이 뭐야 다시 아랫마을 보고? 답답해지고 있어 슬슬. 여기 아닌 것 같아. 여기 사람 다 물어봤는데 없대잖아. 자판기 아저씨? 아니고 혹시 옆에? 사람 두 명이나 있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저씨 아니네. 여긴데 아니면 100% 왔다 갔다 하는 거 진짜 힘들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제일 곤혹이야 확실히. 아저씨 뭐 아세요? 이 사람 아나 혹시? 너한테 안 가봤잖아 한 번도. 아이씨 아니잖아. 혹시 아세요 뭐? 좌절하고 있어서 뭐 알지도 못할 것 같은데. 아니고 뭐 안 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저장스팟 다시 여기. 여기? 여기 아무도 없지 않았나? 아무도 없었던 것 같은데. 지하도 있어? 어? 여기 왜 있어? 너? 여기 뭐 같이 하러 온 거야? 조사하러? 아 1층이구나. 지하 아니구나. 지하에 있는 줄 깜짝 놀랐네. 내가 왜 올라가 놓고 졸려서 정신을 못 차리네. 나 혹시 저 뒷골목인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그래서 모르는 건가 내가 지금? 그런가 보다. 아 진짜 여기 찾아낼 거야. 생각해보니까 자판기 안 되고 여긴가 보다. 깜빡했어 여기 사람도 있는 거. 바보야. 아니고 아 시점 진짜 카메라 각도. 아저씨 뭐 아세요? 아저씨 뭐 아세요? 아저씨 여기 사람도 이제 관계 없나? 없나 봐. 뭐 없네. 어떤 사람? 여기 맞는 거 같은데? 아니야, 진짜? 개고생. 지금 몇 번째 방문이야 이거. 아줌마 뭐 몰라요? 아니야? 하 진짜 짱나. 내가 안 가본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이의 집. 여기 혹시 보니까 들어가보자. 리아한테 말하는 게 아닐까? 현장에서 뭐 어쩌고 어쩌고. 카메라 갖고 잘 보고. 하, 왠지 얘 알 것 같은데. 이름도 외워버렸어. 저 갔다 갔다 하도 시켜가지고. 범인 찾기로 해요. 왜 해야 되는지 현타가 오는데. 잠겨있고. 리에 씨 혹시 뭐 아세요? 그쪽도 손수건 박사님 아세요?
들어가.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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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까 했던 말인데. 아, 젠장. 이게 아니라니. 제가 막 돌아다녀 볼게요, 여러분. 어, 혹시 몰라서 손수건 말고 딴 거 물어봤는데 진작 물어볼걸. 아랫 말 주고 도망갔대. 이거 진작 물어봤어요. 아, 진짜 선택지 안 고르면은 진행 안 되는 거 진짜 개빡치네. 혹시 몰라서 그 위에 집에서 나오면서 그 아버지한테 다시 물어보니까 직원한테 물어보랬잖아요. 직원한테 물어봤을 때 중앙 일정 가서 물어보니까 제가 모르겠다 대답했죠. 또 몰라서 아까 갔었으니까 위에 집 갔을 때 나와서 또 물어봤을 때 어쨌든 직원 그래서 다시 중앙점 다시 가서 물어보니까 똑같은 데 앞에서 그래서 이제 수상한 사람 없는지 또 딴 거 물어보니까 진행돼. 어이없어. 얼탱이 없네. 물어봐, 손수건. 뭐라고? 도쿄 호텔. 시체카 씨가 기념품을 모으고 있다고? 맞네. 그 아까 술집 그 여자 맞죠? 아니, 너 말고 비켜봐. 아 진짜 대화 안 하면 진행 안 되는 거 개열받아. 비켜다. 나 이제 갈 곳 알았어. 드디어 탈출할 수 있게 됐어 여기를. 다 비켜. 시즈카 맞겠지? 아 허리 아파. 너 맞지? 너 시즈카지? 그래 어쩐지. 똑같은 운동을 가지고 있어? 나베씨가 줬대. 나베씨가 범인이겠지 그럼. 뭐 어쩌라고 이제 어떻게. 도와줘 시즈카. 시즈카 맞나? 어디 갔어 안 보여. 일단 나가. 아 시즈카 저 사람이구나. 아 미안. 카나 누구? 카나데? 카나에? 카나에? 근데 나 분명 나베씨인지 뭔지 가면 되겠구나. 나비씨가 들었는데 어제 어떻게 일을 했는데 나비씨한테 감동이 되겠구나. 너니? 너 나베야? 어 맞네. 계속 물어봐. 도쿄 호텔 모르겠다고? 이상한 사람. 손수건 범인 너라고 해. 증거 대보라고? 시즈카에게 손수건 선물한 일을 물어본다. 계속 물어보니까 안 됐어. 포기하면 안 되고. 주방장을 맡고 있던 선수 받았다고? 아츠노 씨야? 요시마사 씨? 요시마사가 누군데? 너야? 요시마사가 누군데? 아, 진짜. 민망하게 있을 것 같아, 왠지. 느낌. 요시마사 이 사람들 다 아닐 거고 다시 아버지한테 갈까? 축하 마스오 씨네. 아 근데 옛날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한테 가서 물어볼까? 그러니까 그만 주방장은 그만두고 아니다 주방장한테 먼저 물어보자. 혹시 모르니까 가깝잖아. 이제 좀 실마리가 풀리네. 일단 중화 어? 잠겨있어? 뭐야 왜 열어달라 부탁해야 돼? 주인한테 물어봐서 열어달라 그래. 아버지 맞네. 순서를 잘못 갔네. 아버지한테 가서 열어달라 그래.
열어주세요. 누군지 알았다 그래, 방하고. 됐다, 진행되는 거다. 와, 드디어. 아, 진짜. 오, 이거 너무 힘들었다, 이 파트. 이거 말 하는 동안 좀 쉬어야겠다. 너무 힘들다. 본론부터 얘기해. 범인 따로? 제가 범인입니다. 제가 범인입니다. 게임 오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아니야, 다시 고르게. 아, 근데 하고 싶어. 아, 그냥 해. 아, 안 되네. 다시 선택하고 싶었는데. 내가 나라고 하고 싶었는데. 내가 범인이야 하고 싶었는데. 재현장 저장하고 할걸. 아, 실수로 오케이 눌러버렸어. 몰라. 다음에 저장한 거 불러와서 해야지. 내 녹아다 또 해야 된다니. 최악이야. 죽여. 모르겠다는 반응인데. 갑자기 코난 찍는데? 노가와 씨, 당신입니다. 노기와 씨. 어? 그 협박? 못된 놈이네. 어이없네. 근데 왜 범죄 저질렀어요, 아저씨? 짱입니다. 뭐 악행했어? 그래, 윗사람 아랫말 막 좀 사이 안 좋더라 했어. 내가 대신 인질 될게. 갑자기 나대기. 무시. 병 먹고 마는데 또. 아, 대우 좀 데꼬 좀 해줘라. 너무한다. 말이 없어진 소금씨. 종업원의 부주의? 근데 사장님한테 난리야. 식중독 걸렸다는데. 아니, 식중독 걸린 건 네 잘못이잖아. 젊은 주방장 너무 어이가 없네. 아니, 그쪽 불쌍하긴 한데, 좀 네 잘못이잖아. 이 실수고.
딱 하긴 한데 어이가 없네. 죽으려고 했다 그런 거 보면 좀 슬프긴 한데, 불쌍하긴 한데.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나쁜 인지까지 붙잡고. 갑자기 심파금. 불쌍한 척 집장한데. 나쁜 놈인데, 어쨌든 나쁜 놈이잖아, 내가. 긴박한 무금인데 하나도 안 긴박해. 주인공이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복수하려고 딸 붙잡고 저러는 거야? 주방장 어떻게 됐대 여기서? 몇 년 동안? 근데 또 지진? 또 짐? 너무 부드럽게 넘어지는데 지진인데. 갑자기 사랑과 전쟁? 네 딸이야 설마? 네 딸이네. 죽일건 지 손으로 자기 딸 죽일건. 뭐 분위기 갑자기 뭐 이리하여 죄를 인정한 노가시는 경찰과 함께 가고 말았다. 아랫마을에서는 윗마을 주민들 함께 즐기는 연애가 열리게 되었다. 뭐 어떻게 좋게 끝나긴 했네. 내가 힘들었다. 나한테 사과해라. 나 짜 못했어? 나쁜. 그래도 뭐 사과하니까 뭐 그래서 꼬르트리 나네. 뭐 서로 인정하고 하는 거 보기 좋네. 괜찮네. 이렇게 고생했는데 여기서 끝낼 수 없어 이 게임. 빨리 끝내고 가야지. 현실에 있을 것 같게 생겼어 다들. 일본 쪽에서 생겼어 이분은.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한 말이지. 그 일본 게임이니까 당연하잖아요. 일본인은 모델로 하게 그쵸? 뭐 이상할 거 없지. 이런 돈이 리에인데 뭐. 아 근데 너무 흐뭇하고 지금 뭔가 평화로운 분위기인데 라고 하려 했던 역시 이거 재난 게임이라 이렇게 평화로울 리가 없어. 그럴 줄 알았어. 계속 일이 막 벌어져. 불 나고 막 밥 먹자 그랬다가 그만 의심해. 젊은 여자 두 명이 강도라는 얘기 들었어. 이상하게 캐고 다녔지. 돌아다녔던 모양이야. 네 모습 봤다고 창고에 또 가둬? 그만 가둬 제발. 이 사람 이 마을 사람들 범인도 잡아줬더니 배은망덕한 것들 진짜 올탱이가 없네 그냥. 창고에 가둬줬어 또? 아 제발 그만해 제발. 잠들었어? 또 지 또 짐? 그만 좀 일어나라고. 열어. 아 잠겼어? 열어. 부서. 상의해. 답정론에 답정론. 여기서 도와달라는 사람 이름 부르는 거야? 경찰관 이름 불러. 이름을 몰라? 상대 잘못 골랐대. 카나에? 바로 옆에 있는데. 노가와 씨. 리에? 너무 멀리 있어, 안 돼. 어? 둘. 함정일지도 모르잖아. 다시. 리에 씨 부르고. 열어달라 그래. 어, 진행됐다. 아, 의심 쓸데없이 많았어. 현실했으면 큰일 났네. 하긴 여기 생각해보니까 리에 씨 집이잖아.
리에 집 집 창고잖아. 그러면 왜 도와주냐 물어봐. 포기 세미지 이렇게까지 하면은 선의를 너무 무시하는 거고, 그렇다고 막 너무 엄청 좋게 받아들여주는 것도 의심해봐야 되니까 중간에 선택지 현명하게 잘했어. 오, 키바디 스킵 안 돼? 아이씨, 마무리 스킵하려 했다. 또 이 부금이야. 진짜 지겹다. 또 틀어. 안 틀어져? 여기 또 나가? 진짜 여기 진짜 짜증나. 하나도 긴박하지 않아. 이지거리를 해야 되는 게. 컨트롤러 반대로 할게요. 힘이 부족해서. 됐죠? 됐어. 이렇게 하면 돼. 하는 법 좀 알아냈어. 나오고 열어. 일어나. 열어가 아니라 일어나. 달려 보이고. 아, 달리기 안 되는 거 뭐야. 달려 주인공. 제발. 이제 안 먹는 거 봐. 컨트롤. 달려. 컨트롤 달려. 컨트롤러. 아이, 느긋하고 뭐야. 나가야 되는데. 됐다. 너 도망가자. 비까지 오네. 이런 체인장 쫓아오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긴박한 음악이. 나와. 여기서 들어갔네. 밖에 있는 사람 나왔다. 어, 난리 났네. 지진 때문에. 이쪽이 아닌가? 어디 가야 되는데 근데? 버스? 여기 아니야. 버스 안? 여기 맞아? 일단 기다려봐. 여기 일단 긴박한 음악 나오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여기 아니야 그럼. 달려 제발 주인공. 제발. 제발 좀 달려.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스태미나 없어. 밥 먹어. 밥 먹어. 먹어 빨리. 옷이랑 많이 찬다. 사게 잘했다. 클레버. 달려. 달려 주인공. 달려 주인공. 달려 달려 제발 달려.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씨. 잘못 왔어. 아랫마을로 도망칠 수도 없고. 중화요리점? 닫혀있을 것 같은데. 여긴가? 여기 갈 이유가 없는데? 뭐지? 아, 어디 가야 돼? 아니, 어디로 도망가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카나이야. 여기? 여기서 나오잖아. 여기가 아닐 텐데. 안 됐죠? 아니, 긴박한 음악만 하지 말고 어디로 도망가는지 알려주세요. 혹시 그 아랫마을 쪽 가서 그쪽인가? 여기 아니고. 바로 쓰러졌고, 여기 지진 때문에. 아, 좀 달려봐, 제발. 여기도 아니, 여기 열려? 아니네. 여기도 못해? 달리기 안 되는 거 진짜 열받아. 어디로 도망가는지 알려주지도 않아. 볼탱이 없어. 다 돌아다녀보는 수밖에. 일단 긴급한 음악 무시하고 찾아볼게요. 어디 가는지. 내가 알려주고 가. 얘들아, 어딘지 알려주지도 않고 막 가면 어떡해. 아랫마을 다 보자. 안 되겠다. 여기 살, 여기 있다. 오, 예. 어쩐지 아랫마을 인 것 같았어. 아, 왜 못 움직이게 해놨어. 따라오고 해놓고. 바로 따라갈 수 있게 해줘야지. 아, 좀 제발 빨리, 빨리, 빨리. 아, 빨리 좀 제발 주인공 제발 빨리 가. 됐어. 아, 기다려주네. 착하네. 어디 있는데. 빨리 가. 얘들아, 어디 갔어? 여기? 사다리 타고 나가라고? 사다리가 어디 있는데. 아, 여기? 아, 제발 주인공아, 달려, 제발. 아니, 여기서 미끄러지는 게 뭔데. 달려 주인공 제발. 됐어. 여기 나와. 아싸. 하, 드디어 흘려. 드디어 진짜.
이 말 나 싫어 너무. 너무 개고생해. 나 싫어. 4시잖아 벌써. 그치? 4시 반이야 심지어. 30분 넘게 차지했어. 여기서 뭐야, 지체했어. 오늘 밤에 그것도 봐야겠다. 내가 범인이요 이거 해봐야겠다. 진짜 개고생만 했네 정말. 아래쪽 저장할게. 저장하는 거 위쪽에는 그거 해야 돼서 저장된 부분 달려 제발. 뭐 없어? 없고 일단 걸어가 보자. 돌아갈 수 없어. 이쪽에 돌아가는 거야? 도망치는 게 이쪽인가 보네. 가자. 이름 이제 외울 건데 카나데? 카나이? 몰라. 가야겠다. 아 오마이갓 오마이갓 김치.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 오마이갓 김치. 어쨌든 오마이갓 김치야. 제가 얼마 전에 총무님 영상 다시 봐갖고 몇 년 만에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 가는 거지. 추억하는 거야. 언제 적고 다시 돌아간 거야 여기? 여기 아는 곳인데 내가? 여기 거기잖아 편의점 있는 곳. 오랜만에 오는데 좋은데? 어? 야이 어서 오세요. 얼굴 너무 가까이서 인사한다. 너 또 있어? 사 또 있니 너? 어이가 없네. 계속 있는 거 웃기네. 다시 돌아왔나 봐 일로. 오 떨어도 무너지는 거니까 이미 무너졌어. 말 걸지 마. 대낮부터 자고 있는 남자. 이렇게 더운데 심지어 건물 막 무너지는데 잠이 와? 대단한데? 일로 갈까? 어디로 가야 돼? 건물? 닫혀있는데? 어디로 가야 돼? 또 일로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찌그러진 거 봐. 그래서 저 타고 있었어. 사람 죽었다 목표로. 비켜 피곤해도 쩌라고. 왜 누워 있어? 놀라서 비켜. 교단스팟 있다 왔어. 너 말고 비켜봐. 아니 너 말고. 어 여기 별거 없네. 가자. 뭐라고? 뭐라는지 못 들었어. 너 말고. 초조해하는 비즈니스맨. 아 베스틀러의 나카니시 전투가 케로베로스의 뭔 소리? 내가 덕후가 아니라 모르겠다. 들어오지 말라고? 들어가지 말라면 더 들어가고 싶은 거. 고속도로 아래를 지나가라고? 무너졌는데? 어떻게 들어갈 건데 그리고 그걸 알려줘야지. 이 사람이 정말 막혀있는데 기다려달라는데 기다려주면 뭐 열리나? 뭐 해야지 열릴 거면 뻔하지. 일단 다 대화 걸어봐. 여기는 말이 다 중요한 거. 여기다 뭐 하세요? 파나 보다. 귀한 건지 모르겠다. 사. 어? 차이나 드레스 사. 옷 세트 필요 없어. 아싸 차이나 드레스. 이쁘장한 옷 입어. 맨날 초밥 옷 입지 말고. 와우 화려한데 모자 대기 이상해. 벗고 또 벗어. 장갑도 벗어. 이어 섹시 드레스 차이나 드레스. 여기 또 있어? 이거 뭔데? 아쿠아 마린 반지? 사 이해야. 가방에 너무 안 어울리는데
일단 껴 팔찌도 있는데 껴 반지 끼고 팔찌도 있고 굿 너 말고 됐어 별 얘기 안 하네 저거 파는 거 없지? 귀한 거지 뭐 차이나 드레스 이런 상황이 근데 다 안 팔지 여기 뭐 들어가야 돼 또? 어 새 건물 이어 회사의 악몽이 느껴지는데 여기 맞나 봐 들어가는 거 보니까 들어가야 되는 데가 여기야 맞나 봐 열어오고 잠겼어? 화장실이야? 아 화장실이네 화장실 필요 없어 아까 쌌어 방금 다리가 이렇게 다 보여 당황스러워 원래 차이나버스가 그렇긴 하지 작동 안해 엘리베이터 근데 원래 이런 지진 상황에서 재난 상황에서 엘리베이터 작동되는 것도 이상한데 타면 또 큰일이에요 사실 재난 상황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위험하잖아요 갑자기 봉이 뭔가 교육방이 문 열쇠 들려줘 들려줬네 저랑 사귀어요 무시하는데? 사귀어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무시하는데? 전무가 있으니까 만나게 해줘 안돼? 이씨 사귀어 감사하다고 무시하는 갑자기 조심하십시오 왜 경고해 갑자기 뭐야 불쾌하게 재수없게 불쾌하다기보단 재수없는 소리하네 여기에서 왔죠? 우리가 여기 아니고 그러면 들어가야 돼 안쪽으로 캐럿을 싹 그때 그 뭐 적대적인 뭐 라이벌 회사 이럴 때 여기인가? 아이템 있다 아싸 나침반? 차원 전투기 나침반 뭐가 차원이라는지 모르겠지만 전투기가 멋있긴 하네 게임 나침반 같습니다 주인공은 좀 달리면 안 될까? 나 빨리 가고 싶어 책장은 왜 있어 쓸데없이 맨날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여기 또 못 가 여기? 못 나가네 투명벽 뭐 가로막는 게 없는데 투명벽 때문에 못 나가는 거다 지금 여기 들어가 봐 라이벌 기업 모르겠다고 하면 좀 그렇고 이야기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모른다고 안 하고 했어요 아직 이직을 바둑 들어왔구나 뭐요? 일단 전말이 어떻게 되는데 라이벌 회사의 정보 트로피를 획득했습니다 아이 당신 누구야?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된 것도 몰라? 알아? 이대로 있으면 우리 회사는 관심 없어 니네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뭐 어쩌라는 건데 뭐 아이템 없어? 뭐라도 뒤져가자 여기 기껏해서 왔는데 열심히 왔는데 이 게임 특 열심히 왔는데 주는 거 하나도 없어 정보만 주고 거지 같아 나가자 했다 루프나 치고 있고 싫어 회사 딱딱한 거 싫어 다녀봤지만 싫어 끔찍해 나가자 빨리 여기 말고 또 없나? 여기 아까 그 여자 맞나? 그치? 어 맞네 일로 가 아까 아이템 얻었던 거 없고 딱히 갈 데 없나 이제? 내려가자 모르겠으면 내려가 이 게임 특? 모르면 일단 나가라 엘리베이터 작동 안 되지? 다시 나가 여기 여자 화장실이지 잘못 눌렀어 젠장 주인공 이뻐서 근데 촌스러워서 잘 어울려 나가 가슴 너무 파였다 엄마 일단 나가 아 힘들어 어 작동 안 하고 나가 여기서 또 기어가는 거 없어 다행이다 여기 또 뭐 있을 것 같아
없네. 선택지 덥다가 있었지만 덥다가 덥다 거리는 거 보니까 이거 원래 더운가 봐. 이상한 선택지 했어도 덥다고 했을 것 같아. 다른 선택지 했어도 비켜. 하나 네가 하나면 어쩔 건데. 이씨 못 올라가 이제? 센스도 못 넘어가. 어쩌라고. 도움 가 안 되고 카나에 진짜 도움이 안 된다. 어떻게 가지 여기? 비켜요. 편의점에도 말 걸러 갈까? 아까 그 회사 지점에서 얘기했으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하이. 없네. 너 그만 좀 와라. 같은 데 온 줄 알았는데 나 딴 데였어. 아니었어. 그래 다시 돌아갈 리가 없지. 돌아가기 너무 늦었어. 너무 멀리 왔어 우리. 여기 말고 없나? 여기 못 지나가? 뚫려있는 느낌인데 뭐 투명벽에 막혀있니? 좀 넘어가라 얘들아. 뭐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여기? 여기? 아니고 아니고 어디 가면 좋을까? 또 길을 헤매봅시다. 뭐 써있네. 캐러벨 써야 적혀있다. 앵커포스 장비용의 전투기였지 이러고 있네. 라이벌 기업 영업하고 있는 건가? 들어가 볼까? 뭐냐 볼 거 없네. 이미 들어갔다 왔어. 그리고 나 이미 그걸 이제 와가지고 어? 새로운 데 있네. 아닌가 2층 아 같은 데인가? 오랜만에 아킹하고 싶었는데 아쉽다. 다 들어가봐. 뭐야 이거? 엘리베이터 버튼. 엘리베이터 작동 다 안 하고 그 여자 있을 거고 뻔하고. 응. 접수철. 여기도 엘리베이터. 나가. 잘못 눌렀어 벨벳. 배터리 얼마 남았나? 핸드폰 배터리 보려고 잠깐 핸드폰 녹화 껐다 켰어요. 다시 안 가본 데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있던데 이런데 여기 안 가본 것 같아. 세이브 포인트도 있는 거 보면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여기 안 가봤거든요. 어떻게 들어가야 돼 근데? 어? 뭐 있다. 누르면서 막 달리면서 막 오그노르니가 있네. 아 진작 일로 들어갈 거야. 어이가 없네. 이거 투명인간인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저장하는데 위에다 하지 말고 1번에 멀리도 왔다. 엄청 멀리 왔어. 보도에서 여기로 떠나고 여기서 이제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이. 진짠 줄. 거짓말해. 펑크 소리 기트? 착한 거야 나쁜 거야 이거 다 시켜먹고 그냥. 슬퍼 새벽아. 망가져서 안 되네. 새벽아. 여기 아예 건드지도 못하네. 핑크 소리 기트 어딨는데 또. 아니 펑크 소리 기트. 핑크레. 핑크레이디? 이 근처에 있을 것 같아 왠지. 크레이디들이 뭐야? 뭐 있어요, 아저씨? 아저씨한테 있어요? 아저씨 있어요? 아저씨 있어요? 또 어디 가야 돼? 아, 정말. 힘들다, 힘들어.